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골집입니다. 지금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왔습니다. 여기 오는 경치가 상당히 좋았죠. 호수도 몇 개 지나갔고 여기에 제가 물건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물건은 나무 원목 자재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아주 멋진 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목재 재단소가 있네요. 이분이 여기서 살기도 하고 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시달 나무가 있죠. 편백나무입니다. 창고도 있고 또 주거 공간도 있고 저기에 또 배도 있네요. 저쪽 배 뒤에 창고가 있죠. 거기에 목재 재단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나무 자재를 오단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죠. 그런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인데요. 자재를 빨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큼직한 넓적한 게이트가 있죠. 이게 메탈 게이트인데 저도 이게 필요하죠. 이 메탈 게이트의 크기가 한쪽만 해도 한 16푸트에서 14푸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큰 트럭이, 세마이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여기서 나무를 자르기보다도 다른 곳에서 나무를 잘라서 여기서 재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팀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소형의 트럭에 실컷 와가지고 이분한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기 목재 재단기를 통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또 저 같은 사람에게 판매를 하죠. 팬데믹 이후로부터 나무 자재값이 상당히 높아졌죠. 아직까지도 자재값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재값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그 재단소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많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우리가 잘 아는 박스 스토어이죠. 큰 가게, 팀블 가게, 럼블 가게, 그 가게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죠.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 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왔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나무 재단기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제가 사용해야 될 나무가 그 굵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개인이 운영하는 재단소에 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무를 사게 되면 일반 그 팀블 가게에서 럼블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아마도 3분의 2 정도 아니면 잘 사면요 반값으로 나무를 구할 수 있죠. 방금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조만간에 온다 그럽니다. 여기에 살고 계신 듯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은데 제가 2년 전에 다른 곳에서 나무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죠. 그때는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구해줬는데요. 그 목재 재단소를 운영하는 분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아내하고 그 재단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장비는 하나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상당히 들었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아주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 두께라든지 넓이 길이를 재어주고 남편은 그냥 나무를 재단하는 거죠. 자, 저분이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여기에 사시네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네요. Good boy, good boy. It's a people, right? People? Yeah. Okay. People. Okay. Oh. 아주. How long was that trailer? Oh, it's only 10 feet. 10 feet. 10 feet. So which one is mine? Those are yours. Okay. That's 8x8, 6x6 is. I don't know about that. Okay, 8x8 and 6x. This one 6x6? Yeah.
Okay. I don't know about getting them. How long is that trailer? 10 foot? Yeah, 10 foot. I think it should be okay. It's going to be a load on there, buddy. Okay, this is a very nice setting here. Thank you, sir. 아주 멋지죠? My name is Ken Young. Oh, yeah, nice meeting you. Sam. Yeah, Sam here. Sam. Blue! Yeah, see how you not. Oh, his name is a Blu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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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Blue boy. You're a good boy. You're a good boy. Wow. Good boy. 이 장비가 바로 Wood Miser 목재 재단기죠. Do you get all the wood from here, your property, or from somewhere? No, sir. Some of it come off my property. I get a lot of it from tree service people that clear lots and from stuff. From the private? Yeah, they want, you know, they have to pay to dump the stuff in the landfill. So instead of them having to pay, I'll be like, hey, bring it here and you can dump free. So you get it for free? Some of it I have to pay for. But this is your stuff here. Okay. There's your 2x6s. Those are, you know, full cut, right? Yeah, true. Full, okay. 2 inches thick by 6 inches wide. Yeah, 2인치 thick이고요. 그리고 6인치 넓이죠. Just look at that. That's your 2x10s. Okay, 2x10. That's your 2x8s. 2x8. That's your one, you said 1 4x4, 12 foot. And then 42 1x8s, 10 foot. Okay, so 3/4, right? Yeah. 3/4. Well, yeah, almost 1 inch. That's good. Yeah. This is a perfect. Okay. Give it. Get down. Get down. Go. Get in the house. Blue. Yeah. This dog just took up here. Wow. Yeah, I come out one day and he was here. He's a fully grown or? Good. No, he's a pup. He's just a pup. Oh, 아직까지. 예, 강아지로 어립니다. Oh, he's a big baby. Get down. Get down. Very active. He's just going to play. That's all he wants. Poor fella. 이분이 나무를 공짜로 가져오는 데도 있고. I got to move that stuff out of the way so I can get you a blue print. Oh, okay. Yeah. 이 정도의 나무를 자르려 그러면요. 나무의 그 직경이 적어도 한 16인치는 돼야 되죠. 아무튼 세팅이 아주 멋집니다. 이 장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옵션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이것은 커머셜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체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밀지 않아도 오르메릭으로 나무를 자르는 기계죠. 여기 필요한 장비 다 있죠. 트랙들도 있고 대형의 트랙들은 아닌데 또 그리고 저기에 UTV도 있고 저 안쪽에요. 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나무로 공짜로 많이 가져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도 돈을 내지 않고 여기다가 나무를 갖다 주고 돈을 세이브하죠. 그리고 이분도 또 이 나무를 자람으로 해서 돈을 벌죠. 이런 개인 나무 재단소는요 도시에 없죠. 촌에 있는데요. 그래도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법니다. 이 나무는 A x 8이죠. 두께가 1인치입니다. 상당히 두껍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Hey, boo, boo, boo. Wow. 이 개가 아직까지 강아지라 그럽니다. 야, 너 발바닥 한번 보자. Give me your foot. 야, 이 정도면 웬만한 멧돼지도 잡겠다. 핏불이 상당히 겁나죠. 주인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야, 너 이거 겉목걸이. 아니, 겉목걸이, 쇠목걸이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응? 힘이 좋아가지고 쇠목걸이도 확실한 거. 헤비 드리로, 어? 미제를 했네. 점프 하지 말고, 점프 하지 말고, 야. 나무를 이분이 가져오죠. 저기서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제 트레일러에 실습니다. 제 트레일러가 작은 편이죠. 오기 전에 저 뒤쪽에 있는 문 있죠. 게이트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길이가 12.5푸트까지 되기 때문에 조금 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거를 했습니다. 부, 너도 집에 갈래? 어? Let's go and see a Nimbus. 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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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one night, and he poo-pooed in my shop. Oh, okay. And I said, no, we ain't doing that. So 정말 액티브합니다. 아직까지 새끼인데. Quick, quick. 이 개를 이분이 발견을 했죠. 이 개는 버리신 개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데리고 삽니다. Oh, I see. 이분이 일을 하고 있다가 이 개가 여기 샵에 와서 여기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 트레일러가 작은 편이죠. 그런데 나무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나무도 무겁죠. 나무의 퀄리티는 정말 괜찮아요. 몇 개 빼고는 괜찮은데 이것은 벌레가 먹었죠. 그 외에는 나무의 퀄리티가 정말 괜찮습니다. 소나무 중에서도 강송에 들어가죠. 자, 드디어 다 로딩 했죠.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바람이 내려갔죠. 앞으로는 45분, 50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가길 바랍니다. Okay, yeah, looking good. So when I put the shinger on it, do you think it will be noticeable? Okay. Your problem, go be picking these up. That's right. In the ground, or what you gonna do with these? Yeah, this will be a post, you know, kind of column. So you gonna stand them up on concrete? Yeah, I have a, you know, base plate. Uh-huh. So it's gonna be maybe, I think half inch, you know, the gap. So it won't be on the ground. Exactly. Okay, yeah. Good. And also, I will do the treating. Treat the bottom. I will say, if you put these in the ground, if you're gonna put them in the ground, any post you put in the ground, even if it's pressure treated, wrap plastic bag around it, because if you put them in concrete, because the lime in that concrete will eat the wood up. That's right. If you set it on top, you'll be okay. Yeah. Oh, you got a strap? You gonna strap it down? Yeah. 자, 스트랩으로 묶고 이제 떠납니다. 이분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퀄리티도 마음에 듭니다. 자, 떠나기 전에 이분이 자기 창고를 구경시켜 준다 그럽니다. 이분은 나무를 재단할 뿐만 아니라 가구도 만든다 그러네요. 아무튼 여러가지로 좋은 구경하고 좋은 물건 가지고 갑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이 원목 목재죠. 만약에 다른 곳에서 사면, 예를 들어서 홈디포나 로스에서 사면 두 배에서 세 배의 가격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이분의 럼버 야드입니다.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팀버 트럭이 나무를 가져오게 되면 흙도 어느 정도 같이 가져오죠. 그래서 흙도 모아 가지고 또 파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기 옛날 트랙터도 있네요. 밥캣도 있고. 바로 여기가 이분의 창고입니다. My goodness, this is a very old car. 23. You mean 1923? 23 T-bucket. 1923년 차라 그럽니다. Made by Ford or Chevy? Chevrolet. That's a Chevrolet motor. My uncle built that thing from scratch. Wow. I'm restoring it, trying to paint it. Is it drivable? Oh yeah. Okay. Oh yeah. You put a drive on the highway. Oh, I see. I see the license plate too. Wow. 여기 창고 보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여기 메탈 빌딩인데 헤비 듀티로 잘 만들어졌네요. 나이스. How many horsepower? 350. Yeah, wow. That thing's great. I think it's almost the same as my Tacoma horsepower. Wow. It'll move out. My uncle built it, 80 years old. He built it from a picture of a Hot Rod magazine. Wow. They sell a kit. You can buy the kit to build them, but he didn't want to pay the money for the kit, so he got all the dimensions. He made all this out of iron. He built everything on it. So your uncle built it? Yeah. Oh. 80 years old. And he went to get his driver's license. Uh-huh.
he couldn't see the letters, so he wouldn't give him a driving license, and he got mad and sold him. Oh, I see. 이분의 삼촌이 80세인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것을 팔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That's right. That's what they look like. So this is called hard pine. Hard pine. It's cut in 1872. Wow, 1872. 1872년도에 자른 나무인데요. Oh, turn to this one. Yeah. Wow. See that pretty? Very nice. Yeah. But that's what all that lumber is up there. So I'm taking it. I sold some of it, but the rest of them make tables. I'm going to make some picnic tables. So if you sell this one, how much would that be? It's about $600. $600. Mm-hmm. Wow. 좀 비쌉니다. Mm-hmm. 600불이라고 하네, 600불. I build a kids' table too. This is cedar. These are for the little kids. Uh-huh. Oh, that's a kids' table, a picnic table. Yeah, that's cedar. That's yeah, yeah, I see. Yeah. Is it eastern red cedar or yeah. western? Eastern. Eastern, yeah. I hadn't put the finish on it yet. I still got to put the finish on it. But, 목공 기술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주 멋집니다. 편백나무로 만든 예, 아이들 피크닉 테이블이네요. 와우. But, all this is cedar. Do you get cedar tree easy or? Every now and again, I got a bunch I got to go get. Off a track of land. I had a bunch here one time and I sold it all. I make cedar birdhouses, cedar birdhouses. Oh, wow. 저기 새 집 있네요. 편백나무로 만든 새 집입니다. That's what they look, this is what it, that cedar looks like with a finish on it. I see. That's nice. See, once you put the finish on it, uh-huh. it's dusty, but cedar birdhouse. Wow, impressive. Hard? Wow. That's out of a cedar. That's a natural heart, right? Yeah. I do all kind of little... Oh, okay. Yeah. You know, I'm collecting some good information for my friends. I'm going to show you. Where's the damn bunny rabbit go? 정신이 없죠. 이분은 혼자 산다 그럽니다. Oh, here it is. That's a rabbit. Yeah, that's a rabbit. I didn't cut this out. I was cutting. That's right. When that's I was right. cutting yeah. the log, mm-hmm. I seen this. It's what it looked like. That's what I'm saying. You get some idea, said, you know. I said, that looks like a rabbit. Oh, wow. So I took and cut it out. And cut it flat on the sawmill. Which one is a mama rabbit? But see, that's what it looked like when I got it. Wow, that's nice. That's nice. But that. 자, 드디어 떠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이것저것 집안에도 보여주고 밖에도 보여주고요. 아주 좋은 사람이네요. 한 가지 특징은요, 이분이 두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자, 떠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목소리) 자, 보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아직까지 여기 트레일러비 많죠. 이걸 다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한데요. 아무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